쭉 뻗은 팔다리, 군살 없는 몸매. 정말 아기 엄마 맞나요? 원래부터 날씬했던 게 아니라 한 20kg, 6개월 동안 운동으로 20kg 감량한 몸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잘록한 허리 라인과 탄탄한 복부 대공개. 출산 후 20kg 감량, 다이어트로 인생 역전한 오늘의 주인공 김희경 주부. 6개월 만에 20kg 감량하고 인생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은 그녀. 그 비결을 지금부터 파헤쳐보자. 어린아이가 있는 집밖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들, 그것들을 열심히 치우는가 싶던 바로 그때. 안녕하세요. 아이와 눈을 맞추면 놀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온몸에 근육을 쓰는 운동 동작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동엽이 거야. 대부분의 엄마가 아기를 놓고 나간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냥 아기랑 같이 놀아주면서 아기 장난감이나 이렇게 틈새로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녀의 선택은 육아와 운동을 동시에 하기. 집에 있는 육아용품을 활용해 짬날 때마다 운동을 해줌으로써 체중 감량과 체형 교정 효과를 톡톡히 봤다. 비결 하나, 육아용품을 활용한 틈새 운동. 이게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운동 효과가 진짜로 있나요? 정확한 자세로 단시간에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거는.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식단이라는데. 아, 식단이 궁금해요. 정작 그네 밥은 없다? 저희도 빨리 밥 가져와, 같이 먹게. 네. 밥솥이 아닌 냉장고에서 자신의 밥을 꺼내는 김희경 주부. 그 음식의 정체는? 언니, 이거 죽 아닌가요? 이거 죽은 아니고요. 제 다이어트 비법이에요. 바로 단백질과 채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이유식.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면 거의 다이어트하면 식단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기 키우다 보면 식단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제 밥 먹는 것도 여유가 없거든요. 그때 이제 아기 이유식 만들면서 영양소는 골고루 들어있고 저염이니까 이걸로 이유식 식단을 해야겠다 생각 들어서. 비결 둘, 이유식을 활용한 일단 2차 식이요법. 이유식 식단에는요, 양질의 단백질과 두 가지 이상의 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면에서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요, 칼로리가 적으면서 저염식이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이상 이유식으로 식단 조절을 하고 있다는데 꿀팁 하나 더. 아기 숟가락으로 먹으면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오랫동안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아기 숟가락으로 이용해서 먹는 거예요. 체중을 감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감량한 체중을 오래 유지하는 것. 김희경 주부 또한 20kg 감량 후 요요 방지를 위해 매일 하는 습관이 있다는데. 몸무게에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그날 제 눈을 믿고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몸무게에 대한 강박이 없어져서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비결 셋, 사진으로 내 몸의 변화를 기록하라. 다이어트 과정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된 김희경 주부. 하나, 둘, 셋, 넷. 살 빼고 싶은 엄마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제가 혼자 집에서 홈트로 살을 뺐잖아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외로움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기 엄마들이랑 같이 소통도 하고 서로 응원도 해드리고 또 구령을 옆에서 누가 붙여드리거나 이제 자세를 설명해드리면 본인이 혼자 집에서 할 때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 도움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작하게 됐어요. 식단이랑 운동 꾸준히 해서 예쁜 몸매로 평생 예쁜 엄마로 살 거예요.